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족봉사단이 매주 토요일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관내 소외된 이웃들을 돌볼 뿐 아니라 건강가정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현재 온 가족이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가족봉사단은 총 102가족, 4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13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. 네, 가족봉사단 하면 어렵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도 사실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봉사라는 게 또 가족들이랑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이제 가족봉사단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많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족들이랑 나들이 한다는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봉사도 하시고 가족에도 두터워지고 애들이랑도 많은 얘기 일하면서 많은 얘기도 나누고 좋은 시간을 가족이랑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바쁜 주말 시간을 이용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며 함께 사는 사회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드는 가족봉사단은 봉사를 통해 인근 지역 주민 간의 친목 형성은 물론 가족 내 친화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지난 2006년 운영에 들어간 화성시 가족봉사단은 2013년 현재까지 총 3만여 시간 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으며 봉사단의 전문화,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봉사를 3번 나가서 맨 처음에는 되게 떨리고 그리고 좀 하기도 귀찮고 그랬는데 두 번째부터는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진다는 걸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금에는 완전히 내가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느끼고 가족끼리 함께 오니까 나름 즐겁고 그리고 재밌고 아주 큰 보람을 느낀 것 같습니다. 한편 가족봉사단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.